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오늘도 마산급 풀지낚시 한번 출출을 했습니다. 어제도 출출을 하고 요즘 비오는 상황에서도 계속 탈수납 체크한다고 나왔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굵어지는 대신에 마리수가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일요일 현재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이제 살짝 어둠이 내리고 있는 그런 시간대인데 아마 조금 일찍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탐사를 먼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 요즘에는 이제 6시 한 55분 정도 시작을 해서 7시 5분 요 사이에 첫 입질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날도 조금 어둡고 구름도 살짝 끼어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사용할 장비는 애기노드 832ml 이런 C3000번 원줄은 8합사 0.69입니다. 그리고 쇼크리드는 나일론 4호 4mm 화학캠이 하나에 10g 지게헤드 그리고 2.5인치 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안되면 뭐 웜도 다시 또 샌드웜으로 바꿔보고 지게도도 조금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조류도 오늘 조금 빠른 편인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0g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 조금 한번 던져보니까 한 3m 정도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g보다는 12g 정도 사용하는 게 일단 조금 안정적입니다. 바람이 또 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10g으로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뭐 주변 쪽으로 해가지고 낚시를 조금 더 하다가 좀 고기가 잘 나오는 그런 시기가 오면 또 다른 포인트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기도 나오겠지요. 일단은 가볍게 헤딩을 합니다. 조류는 이렇게 빠르진 않네요. 아마 중절물 시작할 타이밍일 건데 바람 외에는 조류는 그렇게 안 강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4mm짜리 화학케미가 아니라 전자케미를 다시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g을 쓰면은 12g 정도 지게들을 저보다 한 칸 더 무겁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똑같은 걸 쓰면은 홀링이 안 되고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케미를 사용할 때는 한 칸 더 위에 무게를 쓰시는 게 좋아요. 바람이 완전 죽었습니다. 지금 한 두 번 던져보고 입질을 쓰면 지게들을 1g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신강이 너무 빠른데 지금 무게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7g으로 빨아 내리겠습니다. 더울 정도로 지금 바람이 안 보니까 아예 7g 아직 아무도 못 잡았는데 오늘은 어제는 1등 놓쳤지만 아리게 하고 오늘은 제일 먼저 잡고 싶어갖고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예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사장님. 아주 일필 들어와요 사장님. 7g 예예예예 맞습니다. 맞다 지금 7g이에요. 아까 바람 불어서 10g 썼는데 지금 물이 아예 안 가거든요. 그래서 7g을 내려갖고 하니까 잡히네. 막 입질 들어왔어요. 아예 입질 들어오고 다시 한번 더 던져갖고 이제 세 번째 캐스팅을 잡으니 사이즈 작네. 표창에서 물었거든요. 예, 쳤습니다. 예, 지금 1m 예. 첫 공입니다 일단. 아 1등 했다. 들어서 아이고 사이즈가 좀 작은가 봐요. 이번에도 입질 들어왔는데 어허 왔자 왔다 어싸 왔어. 아 이것도 가볍네. 아 빠졌다 됐다. 그렇지.
오, 이건 힘 좀 쏜다. 힙 되겠다. 오, 됐다. 올라보시오, 올라보시오. 어, 내 모자 어디 갔노? 자, 잔잔파리 말고는 제 고기. 오, 그것도 괜찮네. 아하, 다 감아야 돼. 한참 더 감아야 돼. 묻잖아, 쌓이기 한텐데. 한 요 정도까지 감아가지고 들어올려야 돼. 라인이 커지면 출렁출렁하면 올 때 힘써가지고 입 재져가지고 빠져버리거든. 아하. 어후. 왔다. 이제 조금 가깝게 붙었습니다. 한 25, 30m. 오, 딱 좋았어. 멀리서 노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서 이제 살짝 붙었네요. 벌써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딱 들어올리면 탁 놓을 때까지. 오, 사이즈가 다 괜찮네. 왔다. 뭐 산지는 살살 안 되는데 보면 손가락은 가려지죠. 위에 보면 그냥 삼지급이라고 불리는 놈들 놉니다. 손가락은 다 가려져요. 위에서 재면은 잘 잡는다. 오, 일탈핀데 상이 또 아닌데 풀지 맞네. 왔어. 아, 이 놓쳤다. 오늘은 지금 제 좌측편 그리고 우측편 바로 옆에 있는 삼촌 빼고는 전부 다 구독자 분들이라 가지고 낚시 시작 전에 인사 나누고 먹거리 지금 낚시를 시작했는데 잘 나오네요. 오늘 날씨가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시원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고기는 잘 나옵니다. 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입질청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공유를 하고 또 수집청 마천구까지 다 공유를 했거든요. 다들 오늘 오래간만에 조금 손맛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사인만들 작지? 일단 저도 한수했습니다. 이렇게 잠깐 쉬어주고. 아이씨, 나도 이번에는 그냥 크네. 1.5 구멍을 지금 끼얼로 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 쓰다 남았던 거 그냥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한 마리 올라오네요. 그럼 색상도 지금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색을 써야 되는데. 아, 모자라도 좀 볶아합시다. 진짜 더워서 죽겠어요. 조금 떼었다가 다시 폴링. 조리고 잘 흐르는데 질 때문에 애매하네. 욕심내지 말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낚시 안 하고 쉬고 있어도 더워서 그냥 낚시 시작합니다. 다시. 아, 노네. 앞에 없네. 또 가봅시다. 왔다. 오, 힙 뺀다. 아닌데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아, 되네. 되기는 30급이 나와야 되는데. 자, 또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큰 사이즈는 이제 아까 처음에 넣었던 것들은 좀 빠지는가 봐요. 아하, 이 큰일이네. 앞쪽이 다 빠졌는데.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분입니다. 약 한 1시간 뭐 20, 30분, 20분 정도 되겠네요. 입질이 아예 없는 그런 소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사이즈 괜찮은 것들이 놓다가 1.5지 이하들 잠깐 놓고 아예 그냥 소화 상태로 접어들었네. 낚시를 계속 이어가야 될지 접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간간히 던져보고 있긴 한데 아예 반응이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다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조금 쉬면서 조류가 좀 갈 때까지 기다려보고 조류가 조금 가면은 다시 낚시를 해보고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도저히 안 돼서 그냥 한번 미친 척하고 최대한 멀리 던져봤지만 한 마리 딱 나오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물도 안 가고 고기 안 놓아서 그람수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캐스팅하는 거리 그냥 풀 캐스팅을 해가지고 하니까 일단 한 마리는 나오네요. 오늘 또 보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할 거 아니면 그렇게 또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일단 한 마리 봤으니까 또 몇 번 더 던져볼게요. 가자 가자 날라라. 한마디 더 던지고 접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밀도 빡신데 일단 체력 안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놀라면 또 일단 최대한 물량 던져보고 아이고야 기끈하겠습니다. 대상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힘들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비가 안 오면 한 번 더 출조해서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이상하게 물도 안 가고 어제도 물이 거의 안 갔는데 그래도 어제는 뭐 3, 40분에 한 번씩은 물이 갔는데 오늘은 일절 안 갑니다. 앞에 통발들이 꼿꼿하게 가만히 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낚시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사이즈는 좋아졌는데 역시나 마리수는 안 됩니다. 일단 또 내일 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